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만남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행동을 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We're watching it.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북한을 지켜볼 것이란 점을 거듭 밝히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란 태도를 보였습니다. We're watching North Korea. We're watching many places actually very closely, but North Korea we are watching very closely.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발언은 지난 8일 이후 약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게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16일 북한 측에 공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회동이 이뤄질 수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한국 방문 시에도 북한에 만남을 제안하며 체류 기간을 하루 연장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17일 오후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 시한이 없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연말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편 미국 전직 관리들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서 북한에 공개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연말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그것이 무엇일지에는 여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VOA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t's the North Koreans who are ratcheting up the pressure. So I think at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wants to calm the situation down. That's why I think Biden is doing this. 윤 전 대표는 미국 측의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말이 지나면 위성 발사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Given that they've been doing engine tests, they may do a missile test, or they may do what they call a satellite launch. I doubt they will do a nuclear test because that is real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not just to U.S.,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to China.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비건 대표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talk. Our door is open. Please talk. He's not doing this in desperation, but mindful of the approaching North Korean deadline. He's making every effort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공개적으로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외교장관들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유럽의 장관급 53명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의를 열고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와 대량 파괴 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싱가포르 미북 공동선언을 비롯해 남북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았고 태풍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하지만 연간 식량 수요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9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자료를 보면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4만 톤으로 지난해 455만 톤에 비해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소 반등한 겁니다. 유엔은 지난해 수확의 결과 북한이 158만 5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었고 올해 수확량이 불과 9만 톤 증가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외부 식량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작물 생육기간 기상 조건이 좋아 농작물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쌀이 지난해 대비 1.8% 많은 224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월, 9월 사이 많은 일사량, 특히 벼가 여무는 시기인 8월의 온도 조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옥수수도 수확량 1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가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의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이 외교위원회 신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그동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금융위원회 소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공석이 된 아태 소위원장에 베라 의원을 임명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베라 의원은 앞서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최근 유니세프는 북한의 건강과 영양, 수질, 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세부 품목으로는 백신 냉동 저장과 수질 개선을 위한 PVC 파이프, 철선 등 56개 항목의 물품 약 300만 달러 상당입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제재위의 면제 승인으로 내년 6월까지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코리아 피스 나우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서한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가 국제기구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인도주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제재의 악영향과 제재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다룰 대화의 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도한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대북 제재의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가 특히 북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